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귀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하나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말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의 고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서 난 자 곧 므홀라의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의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야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앉으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서 맨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의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그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있어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아니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하 지금 사무엘하를 쭉 보고 왔는데요. 사무엘하가 총 24장입니다. 24장에서 우리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왕되는 일과 그 왕으로 어떻게 세워지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11장과 12장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그래도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안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압살롬의 반란의 일들 그것이 13장에서 20장에 걸쳐서 그 여파까지 20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을 일단 일단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자성어는 좀 그치고 이제 나머지 네 장에서는 그 두 사건과 두 시편
좀 다른 여태까지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또 전개가 됩니다. 이 21장에서 24장을 보면 오늘 보게 된 3년 기근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24장에 가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사건과 그 사이에 22장과 23장에 다윗이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찬양하는 귀한 시편이 두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침 다음 주가 감사주일이어서 이 22장에 다윗의 이 찬양과 노래를 같이 나누면서 감사주일을 다음 주에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마무리하고 3년 기근의 사건,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우리가 기억하는, 알 수 있는 시간에서부터 보면 세계제 2차 대전 때 아마 대학살, 가장 큰 대학살이 일어나는데요. 그 유대인의 600만 명이 그만 아우슈비츠에서 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가스실로 몰아가는 장면인데요. 가스실에 몰아넣고 이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몸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끔찍한 일들을 그 독일이 범하고 마는데요. 자그마치 600만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똑같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중국 남경의 대학살을 합니다. 그때 남경 대학살 때 3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요즘 우리 중국에서 남경 대학살을 재조명하는 일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기억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일본이 필리핀에서도 마닐라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10만 명, 필리핀 사람 10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전쟁은 이만큼 잔인한데요. 그 외에도 91년 전,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일본 관동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관동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일본 사람들이 집계한 인원은 6천 명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전에 우리 르완다에서 발생한 대학살이 있습니다. 후투족이 투치족을 100만 명을 살해합니다. 100만 명. 그러니까 르완다 대학살인데요. 이런 끔찍한 대학살의 뒤에는 항상 민족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민족 우월주의. 이런 학살은 당연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사울이 잘못된 민족 우월주의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다른 데 열심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민족주의입니다. 이것을 저희 말하는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극단 민족주의,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지나쳐서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죽이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는 것, 그것이 극단적인 극우 민족주의가 됩니다. 민족 우월주의. 사울이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였습니다. 조금 이따 여호수아서에서 나온 이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요. 이런 일들로 함께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맹세했었는데 그 맹세를 어기고 자기들의 민족을 위해서 저들을 죽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일제시대 때 민족을 사랑해서 독립운동도 하고 바른 모습들로 참 많이 들여졌습니다. 심지어는 역사학자 중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민족주의를 바로 펴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무저항, 정말 만세운동 이것을 통해서 이 민족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민족주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민족주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로 나아가서 민족주의가 되어야 하느냐. 구약의 이 사울 왕은 안타깝게 잘못된 인간적인 민족주의로 들여져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 들여졌지만, 감사하게 신약의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에 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방인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 사랑하는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라고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 부인하며 내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야 한다라고 외치며 그들로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고 외쳤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귀한 진정한 민족주의, 기독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안에 숨겨진 민족주의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말을 하고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의 민족, 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통일, 이북, 저 북조선을 향해서 저희들의 소망도 그것입니다. 저들도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그 마음으로 통일을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민족주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탈북자들 우습게 알고 뭐 다민족 사람들 우습게 알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멕시코 사람 우습게 알고 히스패닉 사람 게으르다 뭐 이렇다 저렇다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우습게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저 이 일제의 만행이나 독일의 만행처럼 서슴지 않고 다른 민족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으로 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민족주의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사울이 잘못된 민족주의로 들여지는 바람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어려움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음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한 건 다윗이 뭐를 간구했겠습니까? 당연히 기근을 그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다윗이 행여나 뭐 성견 지명이 있어서 이 일들이 뭐 사울의 죄 때문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문제가 닥치면 저희들이 당장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오늘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왜 일어났는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 앞에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일들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을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결하셔야만 되는 문제가 있지만 또한 많은 문제가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안에서 마땅히 메어져 있는 것, 풀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왜요? 이건 사울 때 일이고 지금 내 시대에, 다윗의 시대에 왜 사울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의 죄가 왜 다윗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부모님의 죄가 왜 내 인생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맺혀진 것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다윗의 시대 때 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그 문제 뒤에 벌어지고 있는 그 근본의 일들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오래된 문제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지는 문제와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문제의 근본을 알아나가는, 그래서 그 문제의 근본을 풀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마침내 그 땅을 위한 기도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다윗 시대에 열리고 있는데요, 막혀진 기근에, 하늘문이 막혀진 이 기근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로 나가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의 시작은 맞습니다, 기브온과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풀기를 원하십니다. 동성년의 일들, 저와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풀기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복잡한 많은 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그 근본 문제를 해결, 근본 문제를 알고 해결해 나가는 정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맨 처음에 기브온 사람들이 막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찌르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에게 꾀를 내어 속이고 다가옵니다. 마치 자기들은 먼 데서 사는 민족처럼. 그래서 이렇게 허술한 모습으로 다 다가와서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깜빡 속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로 묻지도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며칠이 안 돼서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인 것을. 그런데 그 족장들이 적어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았고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의 실수지만, 그리고 저들이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한 것, 그것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가 잘못했다, 뭐 이랬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거짓 맹약이야, 파괴해도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기에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겠다,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입니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죠. 하나님의 이름은 뒤로 하고 잘잘못을 따지길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건 잘못이다, 그러니까 가짜다,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내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도 많이 본 사람들이라
이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행여나 우리가 이 맹세를 깨뜨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들로 물 긷는 자 이게 종으로 삼아 그들을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죄송한데 우리 한국에 이민 온 다민족 저 동남아시아 저 아랍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와서 허드렛 일들을 험하게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들로 드려지는데요. 그런데 그 약속을 그만 사울이 그냥 어김없이 깨버립니다. 뭐 때문에? 내 민족을 우선이라는 겁니다. 내 민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니까 그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닌 민족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상관없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들은 죽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심지어는 죽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을 오늘 정말 신기하게 그 오늘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진노의 일들을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다윗의 시대 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막혀진 영적인 일들을 다윗을 통하여 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잘못된 이런 민족주의로 말미암아 땅에 뿌려든 사람들에게 원한을 심어주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아픔의 일들이 언젠가는 이와 같이 진노의 일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두렵고 떠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원한을 맺히게 하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면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 눈물이 언젠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 두려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은 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게 오늘 다윗이요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이 문제의 근본을 보고 그 문제의 주인공인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야, 이 다윗이요. 다윗의 소망은 나중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기가 참 쉽습니다. 나름대로요. 찬양인도 하다가 막 시키면 그냥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윗의 신앙은 내가 딴 사람을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도록 만드는 자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겐 강요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들 안에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복을 비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묻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의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뭐 어떤 서로 뭐 살고 죽이는 문제도 아니고 진짜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 한 모해한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것이니까 그 사람을 향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사람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메어 달고 그 사람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원한을 풀어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랬다간 큰일 나는 일인데요. 그런데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의 그 문화를 가지고 그 시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한을 이렇게 풀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고른 사람은
바로 요나단의 자녀들은 빼고 이제 리스바라는 여인의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서 난 다섯 아들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이 일곱 사람을 목매어 닮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재미있죠? 아, 재미있으면 안 되지. 아, 예. 예,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3년 기근이 있었고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해서 그 이유를 알고 그 안에 있는 원한을 풀었습니다. 맞습니다. 원한을 풀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혹시 원한 맺힌 일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풀고 하늘을 풀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예배하면서 억울하게 힘들어진 사람들이 기억나시거든 하나님께서 기억나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일들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어 그들의 입에서 복을 비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사건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근이 있었을 때 비가 쏟아 기도해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서 비가 쏟아지면 끝이죠. 근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일들이 더 나가서요.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더 있어서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진정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으로 이 사건이 더 진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원한이 풀어져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기에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늘문을 열게 되는 그 놀라운 자리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니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에 급급하며 이 문제를 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그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하늘문을 여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세상에 하늘문이 열렸을까? 하늘문이 열렸을까?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다윗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여인이 한 행동을 합니다. 그 여인이 리스바였습니다. 아까 봤지만 두 여인의 아들 일곱이었습니다. 하나는 리스바였고 하나는 메랍이었습니다. 근데 메랍은 여기 나타나지 않고요. 리스바라는 여인이 자기 아들의 시체에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이건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밤에 나타나는 들짐승이 보통 뭐 쥐새끼 뭐 이런 것이겠습니까? 뭐 이리, 늑대 뭐 대단치 않은 동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합니다. 이 어머니는 시체에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이분이 굉장히 사울의 아내 첩이었으니까 연세가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노모가 지금 아들의 시체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다윗이 여기에서 다윗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딱 듣자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 지금 리스바에게 이 두 아들을 향한 사랑과 동시에 안타까움과 이 일들로 말미암아 또한 다른 원한과 아픔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리스바를 위로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근데 그냥 보통 위로하지 않고 어떻게까지 하느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를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번에 죽은 일곱 사람의 뼈도 다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베냐민 땅에 기스,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합니다. 잘 장사해 줍니다. 그 당시에 왕이 명령해서 일어난 일이기에 왕이 명령 없이는 이 시체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요, 다윗이 이 상황을 보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최선, 그 리스바의 작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작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고 있다면 왜 막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묻고 물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이 그냥 굴레바퀴처럼 계속 다가오는 문제와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진짜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하늘을 향한 기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저희들의 인생에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건요,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일들을 들으시는 자리까지,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문을 여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단지 그뿐 아니죠. 아까 봤지만 정말 내가 축복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프리텐드하고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라 그러면 합니다. 근데 가끔 전 고백하라 그러면 그 말이 축복합니다는 할 수 있겠는데,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제가 사랑한 행동이 하나도 없는데 사랑하라고 고백하니까 되게 쑥스럽고 사실 참 힘듭니다. 저는 제 아내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사랑해 준 게 별로 없는데 자꾸 사랑한다는 말을 쑥스럽게 어떡해요. 진짜 사랑해 줬어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말에 대한 책임이 없어서 잘 못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냐? 이건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감사해야 복을 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목요일날 그 무숙자 봉사가 참 소중하다고 정말 생각하는데요. 이 무숙자들이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고요. 정말 제 사무실 앞에서 어찌나 싸우는지, 정말 교회 안에서 저렇게 욕하고 싸워도 되나, 이거 뭐 근데 마약하고 온 사람들이라 이거 정신이 아니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에서부터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만, 감사한 것은 그들 중에 저희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따뜻한 아침을 먹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단지 고백뿐만 아니라 그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작년에 3불 헌금했고요. 무숙자가 3불이면 큰 거죠. 올해 6월 달에 10불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소식을 못 들었어요. 감사의 표시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3불 10불이 너무 소중합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그 감사의 표시를 과부의 두 렙돈처럼 하나님 앞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은 헌금들이 그들에게서는 최선인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 평안교회를 복주시는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 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해서 그것에 대한 축복의 일들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드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땅밟기 기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영적인 의미도 있을 겁니다. 저는 땅밟기 기도에 멈춰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밟기 기도보다 더 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우리를 축복할 때까지 섬겨주는 일이 있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 땅을 여는 사람들은 그 땅의 주인들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랍권에 사는 그 사람들입니다. 단지 땅만 밟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들을 섬겨서 그들의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전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막혀진 답답한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정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소선지서를 읽어보면 왜 이 땅에 하늘이 막혀져 있는지, 이 땅에서 왜 우리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실제로 해주십니다. 소선지서를 읽으시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 심지어는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다. 지금 병과 황폐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물, 가증한 에바. 이 가증한 에바는 장사할 때 쓰는 겁니다.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이 네 가지는 비즈니스를 거짓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으로 비즈니스의 자리에 섰을 때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돈 많다고 함부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만약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우리 히스패닉 분들이 한국 욕을 배우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 주민은 거짓을 말하나니 부자들은 강포를 가득하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황폐케 하시겠다라고, 병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4장에서는 바산의 암소들아, 표현이 되게 웃기죠. 이 암소가 좀 뚱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소입니다.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여자들도 힘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고 가난하다고 그냥 억누르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당시 문화에 자기가 술을 살 수 없으니까, 여자가 술을 살 수 없으니까 남자들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흥청망청 살고 있는 사람, 여인들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이 갈 꼬리로 너희를 끌고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도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마지막에 진짜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100년 넘게 예언해 놓으셨다가 마침내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드려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비즈니스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번에 작정기도 동안 붙잡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고 바르게 하는 것을 원하시고 인자를 사랑, 그러니까 mercy, love, mercy, 인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겁니다. 제 안에 사랑 없음과 교만함 때문에 이번에 작정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이 일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르게 행하고 정말 멀씨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그리고 그 모습을 사모하고 그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극히 It was so good이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될 건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로 금식도 하고 40일 작정도 하고 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아놔야 될, 담아내야 될 그 실상이, 그 실제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런 일들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비즈니스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아지가 어미개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은 어디 있어? 어미개가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네 꼬리에 있어. 그러자 강아지가 행복을 잡기 위해서 자기 꼬리를 열심히 물으려고 맴맴 돌았습니다. 자기 꼬리를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미개에게 다시 갑니다. 엄마, 아무리 내 꼬리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 그러자 어미개가 이야기합니다. 꼬리가 내 꼬리에 행복이 있단 말은 꼬리를 잡으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내 주인에게 가면 이렇게 꼬리를 흔들지 그게 행복이란다. 꼬리는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에게 가면 당연히 뒤에서 따라오는 너의 모습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우리가 잡으려고 이 꼬리 잡으려고 맴맴 도는 강아지처럼 그 행복이라는 것 자체를 잡기 위해 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도 모르게 그게 너무 좋아서 우리 꼬리가 막 흔들어지는 그 기쁨의 일들, 그 진정한 행복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주기도문을 뭐 108번 외우고 뭔가 40일 작정을 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 그것은 진정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정의, 바르게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또한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40일 작정을 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담아놔야 될 그 안에 있는 진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시편 131편 1절의 말씀이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만한 사람이라 이 말씀이 많이 와닿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이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열심을 내서 뭔가 큰 일을 이루어야지. 근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여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번에도 한국 가서요, 누가 뭐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평안교회 대한 뭐 소식들을 들으셨대요. 이러면서 얘기하시면서 평안교회가 시애틀 지역에서 그분 대단해요. 만 명 모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멘 안 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그건 아멘, 제가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여십시오. 그냥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입이 좀 적었어요 하고 서로 웃고 말았습니다만 전 큰 입이 아니어서 근데 여기 보니까 크게 열라가 아니고 넓게 열라합니다. 넓게 열라. 이렇게 해야 되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시편 82편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앞뒤를 쫙 읽어보면 이 말씀은 내가 욕심 사납게 큰 일, 뭐 대단한 일, 그것을 꿈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넓게 열라는 성경에서 이런 모습으로 해석되어지는 게 정말 맞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 절을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정말 내 입을 넓게 열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넓은 마음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쫀쫀해요. 너무 속이 작아. 별거 아는 일에 너무 화내고 너무 별거 아는 일에 막 흥분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넓게 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넓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 넓어지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는 막 그냥 아웅다웅하던 문제가 예수 믿고 나면 그거 별거 아니네. 그거 뭐 받아줘도 되겠네. 뭐 하게 하세요. 뭐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말하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왜냐하면 그 위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 사람, 뭐 그거는 마음이 좁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 것 내가 내 생각대로 다 해야 되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들을 품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 알고 예수 아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함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마음을 넓게 열었어요. 어떻게요? 그냥 단지 그냥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를 깨달으면 둘을 깨닫는다고, 열을 깨닫는다고, 정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리스바의 문제를 보면서 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도 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풀어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원리를 저 여인에게 다가가서 저 여인의 마음도 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깨달으면 그 원리가 곳곳에서 나도 모르게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와 같이 되어져서 마침내 다윗이 경험한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믿는 것 아닌 그냥 믿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나 구원받으면 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 살고 내 고집대로 다 살고 내가 해야 될 말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하는 어리석은 속좁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세상의 사람만도 못한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다윗처럼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풀어주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들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지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도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를 깨달으면 열을 아는 우리 다윗의 모습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마땅히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씩 둘씩 가르쳐 주실 때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진짜 예수 믿은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